누구에게 물어보기 애매한 의학 궁금증 오늘 혁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유은상 교수님에게 전립선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일반 가정에서 남자들이 소변을 볼 경우에는 소변이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위생상의 이유로 아내들이 잔소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게 겪는 친구들도 굉장히 네. 많이 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앉아서 소변을 보면은 전립선 질환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거 사실입니까? 정답부터 얘기하면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을 보는 거는 방광이 수축해서 방광의 힘으로 소변을 보는데 방광 주변에는 배 압력 복압이 가해집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배 압력이 약간 더 가거든요. 그게 서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을 때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크게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복압이 가해지는 거는 앉아 있을 때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앉아서 소변 보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담이지만 남자가 서서 보는 그 비율에 대해서 10여 년 전에 조사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서울은 앉아서 본다가 70% 정도 나왔어요. 꼴찌가 대구 경북 40%. 그렇군요. 때가 나왔는데 대구 경북은 남자가 서가 보는 게 뭐 자존심이지 하면서 앉아서 안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의 위생이나 이거 생각하면은 또 생리적으로 소변 보는 기능을 생각하면 앉아서 보는 거에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